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비교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어지간해서는 UHD 영상을 잘 안 찍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준비된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FHD, QHD, UHD 세 가지 환경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일단 그래픽카드는 3070을 사용을 했고요. 아수스 KO 제품을 썼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인텔은 유니파이 보드 오토 세팅 손안댔어요. 1400 쓰고, 그리고 AMD는 B450 어로스 엘리트 썼습니다. 어로스 엘리트가 마침 저한테 하나 구불러 다니길래 베타 바이오스 뒤집어 씌워서 3600하고 그리고 5600X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뭔가? 3070에서 5600X가 다른 6코어급 CPU와는 얼마나 다른 성능을 보여주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거 왜 찍었어요? 저한테 3070 살 건데 1400 혹은 3600 써도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프레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거두절미하고 표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 세팅 상태에서 FHD 10종 게이밍 평균 프레임입니다. 자, GTA 5부터 한번 볼게요. 차이가 꽤 큰 편이에요. FHD에서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날 텐데 하나하나 보자면 3600이든 1400이든 약 30프레임, 그리고 평균 프레임이 거의 20프레임 가까이 GTA 5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5프레임, 13프레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마찬가지로 최소 프레임 차이가 꽤나 벌어지죠. 14, 5 이렇게 벌어지고, 레데리는 뭐 CPU를 별로 안 타는지 오히려 3600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세 번씩 쟀거든요. 근데 그 평균이 1 정도가 더 나왔어요. 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5600X가 이깁니다. 무려 10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요. 최소 프레임도 여러분 144 방어 노래 부르는데 좀 더 높게 나와요. 물론 한타 때는 얘도 144 방어는 안됩니다만 평균적으로 라인전 단계 치르고 뭐 십몇분 게임 평균을 보더라도 한 130프레임 최소 방어를 해줄 정도로 롤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메트로 엑소더스도 CPU 역량을 별로 안 타는데요. 그래도 차이가 좀 있네요. 무려 6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3600과는. 그리고 1400과 비교해도 4프레임 차이는 납니다. 평푸는 좀 차이가 나는데 최소 프레임은 비슷하고요. 배그도 차이가 많이 나죠. 7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최소 프레임도 10프레임이 차이 나고요. 3타로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최소 프레임이 꽤나 큰 차이가 납니다. 최소 프레임 10 넘게 차이 나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도 와, 차이가 심하네요. 30프레임 넘게 차이가 나요. 인텔하고는 거의 40프레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최소 프레임 차이도 와, 30프레임 정도 차이 나요. 어쌔신 크리드는 뭐 CPU 영향 별로 안 받겠지만 그래도 1400은 못 따라오네요. 어쌔신 크리드가 은근히 CPU를 좀 타거든요. 그래서 1400은 조금 처지는 프레임 보여줍니다. 몇 번 재봐도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꽤 큽니다. 최소 프레임은 무려 50프레임 가까이 차이 나고요. 평프도 30프레임 차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소 프레임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퍼센트에 따지면 30% 정도 차이 납니다. 최소 프레임은. 하지만 평프는 그 정도까지 차이 안 나고 평프는 22%부터 18% 차이 정도 차이 납니다. 22%는 1400하고 비교했을 때 22% 차이가 나고요. 5600이 3600하고 비교했을 때는 18%가 차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AAA급 게임 하면은 차이가 덜 나지 않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롤하고 사실 배그를 빼고 본다 하더라도 메트로도 차이 나고 디비전도 차이 나고 GTA도 차이 나고 세어툰도 차이 나고 어쌔신 크리드도 차이 나고 상호주 토탈하고도 미묘하지만 프레시티는 차이가 납니다. 그 최종 합계를 보면은 꽤 크게 느낄 수가 있는데 무려 인텔하고는 36프레임 평균치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그래픽카드 한 단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070을 쓰고 있지만 2070 성능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자면 2080Ti하고 3070하고 성능이 같거든요. 여러분 2080Ti급의 성능의 제품을 샀지만 2070 슈퍼급에 쓰는 겁니다. 꽤 큰 폭이죠. 프레시드에서는 어지간해서는 5600X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QHD로 가면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GTA는 어차피 GPU 로드율이 풀로 걸리지 않는 게임이라서 여전히 큰 폭으로 차이 납니다. GTA는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확 줄었네요. 이제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레데리도 차이가 없습니다. 롤은 당연히 저사양 게임이니까 차이가 아주 크게 나요. 똑같은 폭으로 차이 나요. FHD랑 메트로는 야 44프레임인데 CPU가 타기야 타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없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은 비율로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상구지 토탈로는 차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쇠오툰도 차이가 미미해졌습니다. 다만 최소 프레임 차이는 여전히 조금 큰 폭으로 납니다. 어쌔신 크리드도 이제 차이가 없어졌어요. 인텔도 꽤나 많이 따라왔네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QHD급 정도 되면 AAA급 게임에선 차이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셔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사실 로드율이 제대로 안 걸리는 조금 저사양 게임이거나 아니면 최적화가 안 된 게임에서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게임은 배그 그리고 GTA 5 롤 정도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펭귄을 내면은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 게임들을 빼고 보면은 얼마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QHD부터는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저렴한 CPU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AAA급 게임밖에 안 한다 하시는 분은 사실상 CPU를 3600이나 1400 가더라도 3070을 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유저는 여전히 배그와 롤, 오버워치, 또 뭐 있죠? 뭐 와우라든지 스타트라든지 이런 CPU를 좀 타는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QHD에서도 그런 게임 위주로 하신다. 국내 인기 게임 20위 안에 들어가는 게임들을 대부분 하신다. 그러면 CPU 영향을 받기 때문에 QHD에서도 조금 좋은 CPU 5600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K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K를 보면은 GTA는 4K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GTA는 4K에서 차이가 나고 디비전 차이 없어지고 레데리는 3600이 힘을 조금 못 쓰네요. 넘어가고 롤은 여전히 똑같은 비율로 차이가 납니다. 롤 4K 한다고 좀 고사양 그래픽카드 쓰신 분 있거든요. 롤은 CPU 많이 타요. 그리고 메트로는 이제 20프레임 나오니까 사실 제대로 즐기지도 못해요. 당연히 차이도 없겠죠. CPU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프레임이 너무 안 나와서. 배그는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최소 프레임 차이는 꽤나 큰 폭으로 차이나요. 20프레임 넘게 차이나요. 그리고 평프도 10프레임 가까이 차이나고요. 3타로 30프레임 나옵니다. 차이가 없겠죠. 섀도우 트네이도 50프레임 나와요. 차이가 없겠죠. 어쌔신 크리드 48프레임 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오버워치 70프레임 나와요. 차이가 없겠죠. 이걸 보면은 특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100프레임 좀 넘게 차이 나고 아무래도 코어를 제대로 못 쓰는 최적화가 덜 된 게임일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구나. 4K쯤 되면 대부분 고사양 게임 차이가 없겠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3070 봤을 때 50프레임 막 20프레임 이렇게 나오죠. 30프레임. 이거 가지고 게임을 제대로 즐기겠습니까? 못 즐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옵션 타입 조금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옵션 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프레임 평균 프레임 뛰죠. 그러면서 4K로 쓰고 있지만 결국은 QHD 프레임까지 띄워서 쓰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100프레임 정도 나오게. 아니면 심지어 FHD랑 비슷하게 100프레임 나올 때까지 옵션을 푸시는 분이 생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FHD랑 똑같은 결과를 얻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3070으로 AAA급 게임 4K에서 원활하게 못 즐깁니다. 그러면은 60프레임 혹은 100프레임 정도 뽑아주겠다고 옵션 타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CPU 영향을 받으면서 또다시 FHD랑 똑같은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AA급 게임 하니까 5600 안 사도 될 거야. 틀린 말이에요. 프레임 박살나는 거 각오하고 하시는 분들만 그러셔도 되는 거고 사실 옵션 타입에서 4K 뭐 70프레임 100프레임 찍고 쓰실 거면 CPU 영향을 미미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옵션에 잘 버무려서 그 CPU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으로 정확히 잡고 그리고 AAA 게임 위주만 하신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CPU 영향을 안 받는다. 좀 복잡해지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균 7화 돼서 신성조가 이거 별로 차이 없는데 자꾸 차이 나는 것처럼 하면서 5600 비싼 거 추천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옵션 타협하고 쓴다는 분들 꽤 많거든요. 3070도 4K 옵션 타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100프레임 넘게 뽑겠을 거예요. 그럼 차이가 난다니까요.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사양이 좀 낮은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 CPU 용량을 4K를 가더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롤, GTA 뭐 이런 거, 배그 이런 거 하신다면 보이시죠 눈에. 근데 고사양 게임을 하고 나는 어지간하면 상업으로 할 거다. 그럼 4K에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게임 종류마다 다를 것이고 4K로 간다고 무조건 CPU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이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사용 용도에 맞춰서 적절한 CPU를 사용하라는 거고요. 프레시디를 쓰신다면 그냥 무조건 5600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만원, 20만원 더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3070을 2070 슈퍼급으로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여튼 밑에 뭐 평균 프레임 이렇게 계산해서 넣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결론은 딱 나와 있잖아요. 게임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해상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러분 용도를 보고 구매를 하시라. 이렇게 결과를 짓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